손님이 없을 때 아무도 없는 거야. 영웅이가 노래를 다 하고 있었어. 혼자 손님이 들어왔는지도 몰랐어.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어. 그리고 눈을 딱 노래 딱 끝나고 보니까 손님이 앞에 듣고 있었던 거야. 그러니까 그 손님이 죄송한데 나갔다 들어올 테니까 한 번 더. 독일 사람, 독일 사람. 진짜 인연이라는 게 상당히 비슷했어. 거의 한 80% 맞았어. 민우 형. 손님 없을 때 80% 맞았어. 그렇지. 80% 맞았어. 민우 형. 정답. 되게 민호. 비슷한 이야기인데 손님이 들어온지를 몰랐던 거야. 그때부터 영웅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 노래를 몇십 분을 불렀어. 근데 그 손님도 너 노래를 라디오처럼 이렇게 숨어서 계속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거야. 완전 대상. 여기까지 다 맞아. 대상을 아, 진짜? 뒤에 그 손님의 그분이, 행동. 그렇지. 그분이 행동. 이거야. 그분이 나가시면서 오디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합격하세요 그러면서 아, 참살꾼 많이 주시죠. 참살꾼 그만. 합격 기원으로 3살동을 꼭 붙으시라고 생각보다 간단한 거야. 그래? 그렇지. 난 큰 감동을 받았어. 새벽 아 감동을 받았어. 자 정답. 감동이 아니었구나. 자 진심 그거 한번 준비했어요. 자 아니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음악을 듣고 있는 형 노래가 끝나고 계산을 했어.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물품을 형한테 주고 갔어. 자기가 산 거를 나를. 그렇지. 와 정답. 그거를 정답. 정답. 간단하게 간단하게. 다시 정답. 들어가 주세요. 영웅이가 이제 그분이 노래도 다 듣고 있었어. 그래서 너가 노래 끝나 어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계속 아 아니에요 여기 3만 원 있고 아,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들었습니다. 근데 너가 저 5만 원 나오셨는데요. 근데 그냥 괜찮아요 이러고 도망갔어. 정답 정답. 끝나고 노래가 다 끝났어. 그리고 관객분이 박수를 쳐줬어. 정답이야. 야! 와! 진짜 간단하네. 진짜 아니 내가 이제 그때도 가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난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했어. 그래서 편의점을 알바를 하면서 노래 연습도 하고 했는데 이게 내가 하루 왼종일 알바를 했거든. 아침에는 레스토랑에서 하고 점심엔 또 어디서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하고 노래할 시간이 없는 거야. 나도 이제 무대가 고팠던 거지. 그래서 편의점에서 노래를 하곤 했는데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앞에서 노래를 듣고 계시더라고. 그러고서 내가 또 노래 딱 멈추니까 박수를 쳐주시는데 야 영화다 영화. 아,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. 누군가 내 노래를 듣고 박수를 쳐줬다는 게 진짜 감동. 기억이 가장 커서. 무슨 노래 불렀는지 기억나? 그때 내가 오늘은 가지마라는 노래가 있거든. 아, 임세준 씨의 오늘은 가지마. 그냥 되게 막 열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선 박수를 쳐주셨어. 그분이 더 고마운 게 숨을 쉰다는 거 아니야. 나오면은 숙소로 노래 안 하실까봐. 그렇지 그렇지. 나는 끝까지 들으려고. 편의점에 도난 물품은 없었대? 너 아침 나가려고 너랑 눈 마주쳐가지고 붙인 거 아니야? 이렇게 이렇게 갖고 가다가 어? 그렇지. 아 그런가?